으추! 으추! 아, 목에 가래도 끼고, 아, 감기에 걸렸나? 어, 어머, 내 정신 좀 봐. 돼지고기랑 무사 오는 걸 깜빡했네. 그리고 슬슬 간장도 다 떨어졌고. 아, 몸이 으슬슬 떨리는 게 내 감기 때문에 장 보는 걸 통 신경을 못 썼네. 곧 저녁이라 준비하기도 바쁜데 어떡하지? 아 그래! 리아한테 심부름을 시키면 되겠다. 이제는 혼자서 심부름도 하고 그래야지. 리아야! 리아야! 어, 왜요 엄마? 저 바쁜데! 아이 이제 잠깐 와봐! 좋은 말로 할 때! 야. 심부름 좀 다녀올래? 에? 그런 걸 저보다 나이 어린 요루루를 시키는 게 어떠신가? 아휴, 오빠인 네가 해야지. 자, 여기 돈. 오케이, 그럼 심부름 다녀오겠습니다. 아니, 어? 뭘 사야 되는지 아는 거야? 야, 치킨 족발 피자 사오면 되는 거죠? 그게 아니야. 잘 들어. 돼지고기, 무, 어. 간장. 아, 다녀오겠습니다. 네, 잠깐 일로 와봐. 아, 왜요? 방금 내가 뭐 사오라고 했지? 무고기, 간장고기, 사람고기였나? 아, 그냥 적어줄게. 자, 여기 적힌 대로 그대로 사와, 알았지? 아... 에이, 저 녀석이 잘할 수 있을까? 야! 아, 요루루! 너 여기 있었냐? 아, 지금 엄마 완전 알라시스터! 어? 왜? 난 그냥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? 아, 자 봤다! 아, 이거 엄마가 너한테 시키는 심부름이야? 야, 오빠한테 시킨 거 아니고? 어? 들켰네. 오빠, 그런데 장 잘 볼 수 있어? 아이, 물론이지! 불안한데? 내가 같이 가줄게! 아야 안 따라와도 돼. 오빠가 알아서 한대. 널 어떻게 믿지? 그래 꼬마야 뭐 필요하니? 여기 돼지고기 주세요. 어 가서 꺼게 얼마나 줄까? 오빠 얼마나 사? 어? 어? 그런 건 안 적혀 있었는데? 어? 돼지 한 마리 주세요. 와 돼지 한 마리? 오, 한 마리는 너무 많은 것 같지 않니? 오빠, 얼마나 사야 하는지 몰라? 예, 그러면 아줌마한테 그 엄마 번호 좀 알려주렴. 아줌마가 전화해서 어머니한테만 물어볼게. 엄마, 돼지고기 얼마나 사야 돼요? 어? 얼마나 사야 되는지 몰라서 물어보려고 다시 왔다고? 아, 다 엄마 잘못이다. 얼마나 사야 되는지 적어줬어야 되는데. 맞아요, 엄마 잘못이야. 그냥 오늘은 돼지고기 요리는 포기하자. 싫어! 엄마, 어디 아프세요? 그리고 갑자기 기침도 나오고 가래도 나오고 답답하네. 아, 리아야, 그러면 엄마가 심부름 하나 더 시킬 게 있는데 이번엔 잘 다녀올 수 있지? 그걸 사오라고? 아줌마! 그럼 또 왔구나! 소불알 하나 주세요. 에? 소불알요. 소 뭐? 소불알! 에? 그런 걸 왜 사려고 하니? 아우 여기선 그런 거 안 파는데 아마 그런 거 구하려면 저기 멀리 그 한약방 같은 곳에 가야 될 것 같은데? 아? 이 집은 있는 게 없어. 오. 안녕하세요. 소불알 하나 주세요. 아 그런 걸요 구하려면 여기 말고 큰 재래시장의 저육점에 가야 있을 것 같은데. 에? 안 판다고요?
아씨, 소불알 팔죠? 에? 마침 있는데? 이런 걸 엄마가 심부름으로 시켰다고? 네. 아유, 엄마가 아주 취향이 확고하시구나. 자, 여기 있단다. 감사합니다. 출렁거려. 아유, 리아야, 왜 이렇게 늦었어? 걱정했잖아. 엄마 여기, 엄마가 심부름 시키신 거예요. 이게 뭐야? 엄마가 언제 이런 걸 사오라 그랬어? 엄마가 소불알 사오라면서요? 달아! 아니, 엄마가 약국 가서 소, 부, 날 사오라고 했잖아. 가려는 가라! 확 뚫리셨습니까? 복합으로 강해진 복합 소부 날 진양제약. 소, 부, 날? 그래, 기침약 소, 부, 날 이라고. 소부랄? 소부날! 소부랄. 아휴, 진짜 그래도 리아가 사왔으니까 이걸로 국이나 끓여줄까? 우리 리아. 아니요, 저는 안 먹을 건데요. 안 먹을 건데요. 도망갈 건데요. 수고. 아이, 그러면 이건 어떡하지? 어떡하지? 그래, 아빠나 끓여줘야겠다. 이게 뭐야? 웬일이야? 소고기야, 소고기? 이거 소고기 어디 부위지? 처음 먹어보는 맛이네. 이거 쫄깃쫄깃한 게. 이게 얼마 만에 먹어보는 거 몸보신이야. 아빠 쫄깃쫄깃해요? 맛있어요? 국물이 얼큰한 게 역시 소고기가 최고야, 최고. 자주 해줘야겠다, 그쵸? 이거 진짜 이거 또 사올게요. 이거 소고기 어디 부위인데? 이거 어디 부위야? 너무 맛있어 이거. 그거 소 불알이에요. 오빠, 아빠가 저렇게 소불알이 좋아할 줄은 몰랐어.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소불알 튀김이랑 소불알 꼬치구이 다 해줘야겠다. 우와! 누가 이런 거 사왔어! 그리고 후식으로는 장난감으로 소불알 탱탱볼. 야, 뿅! 구독! 뿅! 좋아요! 삥! 안녕!